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시카예요. 그동안 그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댓글로 왜안 올라오냐고 하시는데, 미워요. 왜내 인스타 팔로잉 안 하는 거야? 인스타에 가면 내 근황이 다 있는데. 제가 그동안 리우에 가느라고 여러분께 영상을 제공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제가 22일부터는 또 이태리에 가게 될 예정이라서 여러분께 좀 영상이 이번 달에는 많이 드리지 못한다는 점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CJ 옷쇼핑이라는 회사하고 1분 홈쇼핑이라는 영상을 제작해 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영상은 유튜브에다가 올리지 않고 페이스북에다가만 올리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제품을 광고하는데, 저는 처음에 어떤 쇼핑 호스트 같은 그런 급으로 나를 생각한 거죠. 근데 자꾸 그 회사에서 저한테 요청하시는 영상들은 약간 병맛 영상, 내 자신을 놔야 되는 영상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아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상들이. 근데 이거를 너무 안타깝게 우리 유튜브에서는 제가 공개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재밌는 영상 몇 가지 공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품을 광고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나온 영상이었다고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꺼번에 모여서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광고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구매 여부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결정하세요. 안녕. 빵으로 방송 진행할게요. 야야야, 다리 마사지 좀 해줘봐. 야, 시원하게 시원하게. 야, 마사지 기계 가져와. Let's start a war. 기부스인가요? 기부스 아니에요. 강으로 올린다 실시. 최강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언니와 동생의 세븐라이너 채영이었어요. 한국 사랑해요. 북촌 한옥마을에 왔어요.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예정을 느끼고 싶다고나 할까? 오케이, alright? Let's do this. Can you get closer? Hi guys. Hi. I'm Laya. I'm Jeannie. And we love Korea. I love Korea too. 생긴 거다. 어떻게 나? 나 이제 방송 생활 끝났는데. 시집 가기 클렸어. 오늘 제시카는 대국민 엽기 사진 컨테스트에 참여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나 못 생겼어. 나갈래. 아 왜?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야, 나 예쁘게 찍을게. 나온다. 나온다. 이거 가질 사람. 자, 아무에게 나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골라.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도구 사용. 헉, 방금 그거 진짜 못생겼어. 어떻게? 아, 어떻게 진짜 이상해! 오케이, 포토 나와라. 나와라. 지금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다. 집중합시다. 나온다. 이거 어떡해!
다음 사진. 진짜 나 아니고 싶다, 이 사진. 정말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포켓포토와 함께하는 최고의 엽사 콘테스트. 여러분의 선택은요? 나 이 색깔 너무 좋아해. 하얀색, 파란색, 하늘색, 핑크색, 검은색까지. 저 오늘 데이트하러 가요. 그 남자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 소리 좀 들어주실래요? 오빠, 오늘 밤 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자, 오늘의 첫 번째. 먼저 뭔가 좀 하늘하늘해 보일 수 있는 하늘색 어때요? 뭔가 약간 캐주얼한 느낌도 나고. 오, 이거 색깔 예쁘다.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건? 네, 파란색 가겠습니다. 이 색깔 너무 예뻐. 흰옷에다가 이거 입으면 진짜 예쁘다. 어떤 거? 핑크, 핑크? 오케이, 핑크 가요. 아,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 순백의 하얀 거. 뭐가 더 좋아? 핑크, 핑크, 오케이. 시스루의 맛이 있는. Hey, baby. 깜핑, 깜핑, 깜, 깜, 깜! 따라! 검정색이 승리했습니다. 소재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채팅창에요. 언니, 근데 예쁜 속옷 입고 남친이랑 어디 가세요? 난 오늘 무인텔을 갈 거야. 나 요즘 좀 얼굴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좀 나 알아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무인텔로 고고씽? 오늘 밤 난 그와 프라미스와 한몸이 되는 거야. 지금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 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안녕하세요, 사촌동생 폴입니다. 사촌누나의 특별한 스킨 관리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약간 스크럽을 해줘야 돼. 자, 이제 세수하고 와. 세수하고 와. 자, 이제는 이거를 붙일 거야. 이거는 얼굴 팩인데. 자, 이걸 떼어내고. 네. 평소 세수하고 뭐 발라? 아무것도 안 발라. 왜 아무것도 안 발라? 귀찮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래도 뭐라도 발라야지. 안 그러면 금방 늙고 남자도. 그래서 벌써 늙었잖아요. 어, 맞아. 야, 누가 25살이라고 널 믿겠냐. 아, 네. 어. 그래서 친절한 사촌 누나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불독! 후! 느낌이 어떤 것 같아? 라임에 민트 같이 섞인? 이거 향이 되게 좋아요. 이게 그리고 손에다가 왜 바르냐면 이건 남자 제품인데 되게 끈적끈적하지 않고 되게 산뜻한 느낌? 어때 얼굴에서는? 네, 착착합니다. 귀엽죠? 이게 끈적거림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오일 컨트롤 수분 크림이거든요. 근데 오일 컨트롤이라는 거는 남자분들이 얼굴에 피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이 피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얼굴이 번들번들해지는 거를 잡아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로션 하나 타입으로요. 살짝 리프레시 갑니다. 이거 확실히 미국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건 미국 제품이 아니라 영국에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거 유럽에서 온 거야. 아, 그렇군요. 왜 남자분들 스킨케어 굉장히 귀찮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맞는 제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안 후에 발라주세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 블록의 오일 컨트롤 수분크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한꺼번에 같이 가져가세요.